오늘은 눈날파리증이라 하는 비문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비문증은 눈의 실 같은 검은점과 떠다니는 거미줄, 그림자 혹은 검은 구름 등으로 느껴지는 시각적 증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문증의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 발생적이며 연령이 많아지면서 더욱 잘 생기게 됩니다. 특히 유리체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평균 50에서 60대 중년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체 환자의 49.3%로 발병률이 매우 높고 현재 국내 10명 중에서 7명 정도가 경험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의 노화 현상으로 인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잘 생기게 되고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비문증을 해소하는 치료법의 한 방법으로 일본의 건강 잡지인 장쾌가 명예를 걸고 수십 페이지의 체험과 사례를 통한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되어 비문증외의 다양한 병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자료이니 모두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먼저 유리병과 양파 중간 크기 4개, 큰 거는 2개, 그리고 시중에서 저가의 와인 한 병을 준비합니다. 먼저 양파 큰 거 2개를 반으로 2번 칼집을 내어 4등분해서 유리병에 넣어줍니다. 특히 양파살에 붙어있는 투명한 얇은 껍질까지 잘 벗겨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것에 와인을 부어서 자박하게 잠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관은 3일 정도 보통 15에서 20도의 상온에서 저장해둡니다. 3일째가 되면 양파 건더기는 건져내고 와인은 따로 냉장 보관해두면 됩니다. 참고로 건져낸 양파는 버리지 마시고 요리할 때 다시 재사용하면 됩니다. 용량은 소주잔으로 한 잔씩 하루 2, 3회씩 식전에 응용하셔야 흡수가 빠르고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 위장이 약하신 분, 만성질환자는 식후에 마셔도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눈에서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이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명증과 침침한 눈이 밝아졌으며 당뇨병의 혈당치와 혈압도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족냉증과 무릎통증 해소, 얼굴 화끈거림의 갱년기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어 몸무게가 10kg을 감량한 사례자가 있기도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각각의 정도는 다르지만 변비와 소변통, 백발 두통 주름살이 감소가 되었으며 성기능 회복 및 증강작용에도 효과가 있음이 체험 사례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비문증에 도움을 주는 치료요법은 민간요법 및 실제 실험을 통한 검증된 자료만 20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약재로는 녹각과 들쭉나무, 블루베리, 광나무 구기자, 결명자 등이 있습니다. 이 한방요법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